네, 안녕하세요. 빨갛습니다. 발저의 야매 요리교실. 오늘은 골뱅이 파무침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뱅이죠. 네, 큰 거보다 좀 작은 거, 중간 사이즈고, 혼자 먹기에 딱 좋은 사이즈죠. 네, 이거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일단 면 삶은 물을 먼저 올려놓고요. 네, 계란도 두 개 정도 준비하고, 캔을 딴 다음에, 네, 국물을 버리지 말고, 국물을 약간 이 정도만, 네, 붓고, 나머지는 너무 많이 부으면은 질퍽하니까, 나머지 버리고, 골뱅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적당히 그냥 대강, 네, 자르면 되죠. 네, 대강 잘라서 큰 거 좀 자르고, 네,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냥 먹으면은, 네, 소주 한 병 먹기에 좀 모자란 양이기 때문에, 반으로 좀 자르고, 네, 그 다음에 채칼로 대파를 좀 자르고요. 대파를 좀 자르고, 너무 깊숙이 넣어서 자르면 안 잘리니까는, 네, 이렇게 살짝만 넣고, 네, 적당히 그냥 뒤집어서, 네, 자르면 되죠. 적당히 잘라서 한 3cm 정도 크기로 자르고, 파는 뭐 좋아하시면은 네, 한 뿌리 정도 큰 거 정도면 되고요. 양파를 채쳐서 좀 넣어도 되는데 양파보다는 파로, 파 맛이 너무 세면은 물에 한번 헹궈서 해도 되세요. 네, 파를 너무 센 맛이 싫으면 네, 헹궈서 해도 되고, 안 잘리는 분은 칼로 적당히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적당히, 네, 적당히 뒤집어 놓고 잘라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칼이 안 드네요. 네, 칼이 나가질 않아요. 칼을 갈아야 되는데. 네, 그러는 동안 물이 끓어서, 네, 면은 소면으로 하면은 빨리 삶기니까 좋긴 한데, 지금 소면이 없기 때문에, 한 1cm 정도가 네, 1인분이죠. 네, 1cm 정도 1인분인데. 조금 더 면값이 제일 싸죠. 네, 제일 싸죠. 그런 다음에 적당히 찌개지죠. 네, 젓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야매해야 되는 아무거나. 네, 젓가락으로 떡지니까는 약간 풀어서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떡져가지고 뭉치면은 면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끓여내면 되고, 네, 끓어오르면은 네, 물을 조금 부어서 숨을 죽여야죠. 한 두 번? 세 번? 정답은 돼요. 네,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고춧가루는 약간 좀 많이 넣는다는 느낌으로 넣는 게 좋아요. 네, 약간 많이 넣는다는 느낌으로 넣으면 좋고, 네, 물이 끓네요. 설탕 약간 넣고, 설탕 너무 많이 넣으면 다니까는 약간만 넣어야 돼요. 약간도 너무 좋은, 한 1인분이니까 한 숟가락? 한 3분의 2 숟가락? 그 정도 사이. 단 거 싫으면 한 반 숟가락만 넣으면 되고, 설탕 넣고 다 넣으면 되죠. 후추 넣고 넣고, 간장 약간만 넣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약간만 넣어야 돼요. 아주 약간 넣고, 소금을 약간 뿌리고, 약간만, 네, 약간 뿌리고. 네, 그러는 사이에 면이 다 삶아져가지고 면은 찬물에 얼른 헹궈야 되죠. 네, 얼른 일단 헹구고 들이부어야 되느냐. 네, 일단 헹구고. 뭐 넣었죠? 네, 소금, 간장까지 넣었죠. 아, 식초 약간 넣어야 되는 건 식초. 네, 식초를 약간만 넣어야 돼요. 식초도 많이 넣으면은 너무 그, 시니까, 네, 조금만. 네, 계란 없어요. 빨리 좋아, 야매 요리는. 네, 적당히 알았어. 망치면 끝이에요. 망치면 끝. 넣고 색깔이 약간 희멀건 하죠. 네, 희멀건 하니까는 이거는 고춧가루가 모자란 거예요. 지금 고춧가루가. 네, 고춧가루를 더 넣어서 약간 수분도 흡수하고, 네, 과감하게 흘리면 안 돼요. 등짝 스매싱각이니까. 네, 흘리면 안 돼요. 등짝 스매싱각이니까 약간 이렇게 빨간빛이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넣어도, 사실 좀 더 넣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네, 좀 뜨겁겠죠. 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북어포 같은 거 넣으면 되는데, 북어포가 없어서, 네, 조미 오징어라 그러나 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북어포를 넣으면은 괜찮죠.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조미 오징어를 넣고, 조미 오징어가 좀 다니까 설탕향이랑 잘 조절해서 넣어야 돼요. 너무 달면은 맛이 없으니까. 네, 너무 달면은 좀 그렇죠. 술안주하기에는. 네, 적당히 이제 한번 먹어보고 간이 됐나. 네,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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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깨소금을, 깨소금 뭐 절구가 없으면은 손으로 그냥 으깨도 되는데, 저는 사실 손에 음식을 묻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관계로, 네. 대강에 끼어서, 대강 끼어서 부어버린다고. 깨를 이렇게 으깨놓으면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약간 양념이 잘못죠, 그러면은, 이제, 네, 이렇게, 질퍽하게, 네, 질퍽하게, 질퍽하게, 표현이 좀 무난하죠, 네. 자, 다 됐죠? 네, 접시는, 네, 이쁜 접시에, 난 소중하니까, 네. 음식은, 약간 이렇게 높이 쌓는 게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네, 높이 쌓는 게. 이렇게, 올리고, 아, 음식 손에 묻히는 거 정말 딱 질색인데. 장갑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쁘게 올리고. 그 다음에, 네, 계란 채 칼로. 네, 계란 채 칼이라나요? 명칭은 정확하게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마트나 이런 데서 몇천 원에서 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꾹 눌러요. 이 칼로 이렇게 자르면은 절대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이렇게 이쁘게. 네, 잘라서. 잘라서 옆에 데코를 하고. 네, 데코를 보기 좋게. 노란색이 좀 보이게. 네, 보이게. 노른자가 한쪽으로 좀 쏠렸네요. 네. 계란 삶을 때 약간 굴려줘야 되는데, 굴리지가 않았더니, 반대쪽에 이쁘게 놓고, 그 다음에 면 삶은 거를, 네, 이쁘게, 그냥 덩어리째 툭 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감아서, 네, 감아서, 감아서,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보기에 좋겠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아서, 손으로 감아서, 이렇게 놓고, 국포국수인가요? 네, 집에 있더라고요. 누가 샀는지 모르겠는데, 연말 선물이 들어왔나? 이런 식으로 딱 6개. 면이 얼마 안 되니까 마지막은 잘 감기지가 않네요. 감아야지 이쁘니까. 네, 이렇게 감아서, 감아서, 감아서 해놓고, 그 다음에 깨를 송송송송 송송송송 뿌리고, 뿌리고, 닥치는 데를 뿌리고, 네, 뿌리고, 이쁘게 뿌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네, 참기름. 네, 참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참기름을. 네, 참기름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위에서, 썩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리나? 네, 이 정도. 이 정도. 듬뿍 뿌리고. 네, 먹다 남은 소주 1병과, 네, 소주가 한 병이 없네요. 네, 1병과. 그리고, 잘 될 거야, 잔을. 함께, 네, 올 한 해는 공모주가 잘 될 거라고, 네, 잘 될 거를 기억하면서, 네, 이걸 하나, 네, 먹으면 되겠죠? 혼술하기 딱 좋은 사이즈죠? 좀 많나? 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